다음을 아하 아라식으로 직독 직청 직해 직파하면 It's a large amount of money. It's a large amount of money. It's a large amount of money. 네. 어느 말이 돋보이게 들립니까? It's a large amount of money. 네, money입니다. Money. 이 문장에서 money입니다. 나머지 말들은 그냥 따라올 뿐이죠. 왜 그래요? Money. It's a large amount of money. Money만 돋보이게 들리잖아요. It's a large amount of money. 그래서 money입니다. 돈. 그 다음에 뭐? A large amount. 많은 양의 돈. 자연스럽게 따라오지요. 물론 앞에 is야. 눈에 보이면서 또 아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면서 바로 아 그건 큰 돈이야 하는 의미로 알 수가 있죠. 다음을 아하 아라식으로 알파 베타 오메가로 한 이 문제는 오라지 엄마 부터부터 많은 돈 A large amount of 오라지 엄마 운터터 많은 돈 A large amount of 오라지 엄마 운터터 많은 돈 A large amount of 오라지 엄마 운터터 많은 돈 A large amount of 불가산명사는 물질명사, 고유명사, 추상명사 그래서 불가산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물고추 즉 물질 고유 추상명사지 이거가 같은 의미가 many 가산명사, much 불가산명사, a lot of, lots of, plenty of, a great number of, a great deal of, a good deal of, quite a little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. 에, 매번 얘기합니다만 이거 제가 이걸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유튜브화, UCC화하고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은 에, 바로 이 동영상, 동화상으로는 지금 제가 안 보입니다.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. 그 여러분들은 그 바로 밑에 이 링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시면 그 책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. 또 제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눌러서 보시면 됩니다. 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료로 보는 거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서 익히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그 활용도라고 할까요?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깁니다. 어라지 엄마 그래서 어라지 어마운트 어부를 갖다가 어라지 엄마 지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장면만 시각화하시면은 알파벳 오메가화가 되지요. 이유는 간단합니다. 아무리 영어 a large amount of 이거 아무리 영어 소리를 a large amount of 이걸 갖다가 여러 번 소리 내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소리 내고 쓰고 해도 a large amount of 5분 지나면 까먹습니다. 그리고 다른 것과 혼동됩니다. 그래서 남의 나라 말 영어의 소리를 a large amount of 가능한 한 알파와 즉 우리나라 말 유사 발음이라고 그러죠. 비슷한 발음으로 고치면서 그걸 고치는 것은 그 의미를 부여하냐는 거죠. 그래서 어라 쥐를 키우고 있는 쥐 엄마가 운이 텁텁하니 생겨가지고 많은 돈 번에 그 장면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면 시각화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아, a large amount of는 많은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구다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되고요. 또 얘기 자주 합니다만 그 이와 같은 사항의 문법적인 사항이나 어법들 어지간한 종합영어보다는 아마 제가 39년간
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했던 이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다양할 겁니다. 아마 이 문장 예문만 해도 12문장이 되다 보니까 각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직독, 직청, 직해, 직파 훈련 방식에 따라서 공부들 하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아하라 영어 채널 방송이나 또는 라이브 또는 SNS 이런 데 질문하시면 제가 그 번호를 찾아서 지금 이거 같으면 선생님 A large amount of에 대한 예문 5번 아니면 뭐 12번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요 A large amount of에 대한 공부 A large amount of 네 그걸 한번 해보았습니다.